저 혼자 결정해도 됩니다만은 좀 민주주의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안 되었으므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. 정유공장은 팔아치우기 헐값으로 그냥 이런 자료로도 사올 수 있는 건데 그걸 1조를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. 당시 시장 상황이나 경영적 판단은 날 정유공장이 이렇게 심각한 그 손실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을 겁니다. 우리만 모르는 거죠. 우리 석유공사만 모르는 거죠. 자꾸 변명으로 저 일관하고 말이죠. 100만 원, 1000만 원, 뭐 1억 이렇게 좀 돈처럼 되는데 좀 1조 하니까 이게 조천 천억 1조 10조 100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돈이에요. 그러면 실은 뭐 예. 국민을 대신해서 1년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피감 기간에 있는 간부들 계속 돌고 있어요. 계속 돌았죠. 예? 중요했습니다. 여기 어디입니까? 어떻게 저 국정 감사장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? 좀 진지하게 앉아서 그건. 앞사람만이 아니라 뒤에 앉은 여러분들도 전부 책임 있어요. 지금까지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제가 부가적으로 한 자료 증명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제 지리서가 다 나갔다고 하는 농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지리서 어떻게 입수했어요? 사전에? 오전까지 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의원님의 지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. 근데 아마 글쎄 뭐 휴지통이나 어디 이런 데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휴지통이요? 위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제가 이거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아니요 저희 아니요 해명해야 돼요. 이따가 보충관리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. 알아보겠습니다. 위조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까 김학비 의원님?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. 네,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글쎄 뭐 휴지통이나 어디 이런 데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. 휴지통.